안녕하세요. 차승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족저근막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, MRI를 통해서 확실히 족저근막염이 있는지 또 다른 질환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와 같이 상의해서 진단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. 만약에 족저근막염이라고 확실히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치료는 행동 개선이 먼저 우선이 되겠죠. 많이 걷는 거, 오래 서 있는 거, 또는 이제 과체중 이런 걸 줄여주고 딱딱한 바닥을 좀 피해주시고 쿠션이 좋은 신발 이런 걸 써주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스트레칭이죠.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족저근막 스트레칭과 아킬레스 스트레칭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됩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발 딛기 전에 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꼭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제대로 스트레칭을 다 하고 바로 주무시고 이렇게 하루 두 번은 꼭 지켜주시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한 달, 두 달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이제 뭐 체외 충격파나 주사치료, 약물치료, 기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꾸준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